자, 오늘은 교재 157쪽 섹션 11번 아이프레임으로 웹 문서 만들기 그거를 할 건데요. 하기 전에 먼저 연습을 좀 해보려 그래요. 그래서 새 문서 만들기 해가지고요. 독 타입은 논으로 그냥 작성을 할게요. 논해서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겠는데 오늘이 6월 23일이거든요. 그래서 저장 위치가 참 로컬 사이트가 아마 우리가 했던 대로 파트 1로 로컬 사이트가 돼 있다면 저장 위치가 파트 1로 뜰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취소하시고요. 여기에서 파트 1로 되어 있도록 맞춰준 다음에 세이브를 하면 될 거예요. 파일에 세이브 하면 셀렉터 위치가 파트 1로 잡혀 있게 돼요. 뭐지? 세이브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자, 저장 위치가 파트 1로 오늘이 6월 23일이니까 0623 언더바 1 하고 저장 누르면 HTML로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게 문서인 것처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내용을 적기가 뭐하기 때문에 페이지 프로퍼티스에서 배경 정도는 우리가 해줄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폰트랑 폰트 뭐 크기라든지 이런 거랑 너무 크게 했나요? 이 정도랑 뭐 글자 색깔 글자 색깔이랑 그다음에 배경색 임의로 주세요. 그냥 하얗게 돼 있으면 왠지 좀 문서 뭐 내용이 없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단 기본 설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야 이제 뭔가 좀 페이지가 뭔가 정말 작업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파트 1이요. 여기에서 여기 파일 패널에 이 부분 누르면 파트 1로 세팅이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이제 하나의 문서다라고 생각하고, 문서의 일정 구간에, 요만큼이면 요만큼 구간에, 문서의 이제 요만큼 부분에, 이제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다른 페이지가 보여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만드는 것이 아이프레임. 작성이에요. 자, 그러면 요만큼 되게 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요만큼의 범위 설정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div 태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중앙 정렬하지 않고 좌측 정렬 기준으로 한다면 드림위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드림위버 프로그램에서 이게 레이아웃 탭으로 가세요. 레이아웃 탭으로 가서 여기 두 개가 있는데 두개 중에서 왼쪽 거 있죠. Draw AP DIV라는 게 있는데 얘는 드래그를 하면 그 위치에 그 DIV 모양과 크기가 설정이 되어져요. 이것은 이제 포지션이 앱솔루트 방식이라 그래서 중앙 정렬하진 못하고요. 요만큼 딱 XYZ 좌표가 확정적으로 만들어질 때 사용하면 참 편리해요.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요거 손잡이 달려 있는 모양이 있는데요. Draw AP DIV를 드래그를 해서 일단 범위 설정을 먼저 해줄게요. 자, 범위 설정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코드로 가게 되면 16번째 줄에 div 태그가 열리고 닫힌 것밖에 없어요. 커서가 그 사이에서 깜빡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id는 하고 ap div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id 값으로 스타일리스트로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어디 있냐면요. 위에 보시면은요. 커먼이라는 거 보이고요. 옆에 레이아웃이라는 게 보이는데 그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명암 같이 생긴 거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위에 뭔가 꼬다리가 달려 있는데 그거 클릭을 하시고 화면에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코드로 가서 보시면요. 16번째 줄에 div 태그가 열고 닫혔고요. 그 id 값은 9번째 줄에 stylist true, position absolute, left top, width height. z-index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떠 있는 곳에 공간 설정됐다. 우리 레이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레이어처럼 생각하는데 이만큼 범위 구간이 있다.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디자인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으면 디자인 단에서 이렇게 파랗게 네모나게 보일 거예요. 파랗게 네모나게 보이면 여기에 이제 뭔가 작업을 할 건데, 요 안에 이제 바로 우리가 섹션 11번 하려고 하는 아이프레임으로 웹 문서 만들기를 요 구간 안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커서가 그 안에서 깜빡대고 있을 거예요. 커서가 그 안에서 깜빡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맨 오른쪽에 보면 또두 개의 어떤 것이 보여요. 두개 중에서 왼쪽 거예요. 두개 중에서 왼쪽 거 마우스를 대보면요, 클릭하지 마시고 대보면 아이 프레임이라고 영어가 뜰 거예요. 그거를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럼 뭔가 이렇게 생깁니다. 스플릿으로 갑자기 나뉘어져서 화면이 뜰 거예요. 왜냐하면 드림위버에서는 여기 아이 프레임 열고 아이 프레임 닫고 요 태그까지만 지원을 해줘요. 나머지는 손으로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딩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아예 코드단에서 작업을 하겠는데요. 커서가 가운데서 깜빡대긴 하지만 요 열리는 아이프레임 태그 쪽에다가 더 작성을 해줘야 될게 있어요. 어떤 걸 작성을 해줄 거냐면 요 문서를 그이 문서에 고객이 들어왔을 때요 안에 전체에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보여질 웹 문서의 주소랑 크기 이런 걸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이프레임 열린 태그 쪽에 커서가 요 안에 들어가도록 커서를 이동을 해서 아이프레임에서 거기서 커서가 깜빡깜빡되게 해주세요. 한칸 띄고요. S 누르면 바로 밑에 SRC가 있어요. SRC 소스를 불러오는 거죠. 요만한 공간에 보여줄 때 소스를 불러와요. SRC 이렇게 해주시고요.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불러올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메인 보여지게 할까 봐요. 그래서 메인 찾으셔서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토토로 메인 화면 아마 보이는 거 있죠? 그거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누르고요. 자, 커서가 계속 깜빡대고 있습니다. 한칸 다시 띄세요. 넓이와 높이 값도 설정을 해야 돼요. 요 메인 페이지가 얼만큼 넓이에 보일 것이냐. W 눌러서 위드가 선택되면요. 우리 div 범위 전체에 해당되게 하기 위해서 100%라고 해주면 div 범위 안에 꽉 차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커서가 따옴표 밖을 벗어나서 h라고 해준 다음에 이번에 height.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100%라고 해줄까요? 이렇게 해주고 디자인 단에서 제대로 커졌나 봤더니 맞네요. 자, F12번 눌러서 예스 눌러서 크롬으로 확인할게요.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스크롤이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은 이 문서가 너무 커서 요 div 영역보다 문서가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안 생기게 하려면 문서의 크기랑 div 크기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div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자, div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안에 있는 문서가 스크롤이 생겼어요.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디자인 단으로 가셔서요. 요 div를 있죠?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요그 파란 선을 잡으면요. 이동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잡아 끌어내리면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옆으로 조금 넉넉하게 한번 해줘볼까요? 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하면 옆으로 좀 넉넉해져서 이제 더 이상 스크롤이 안 생겼죠? 그죠? 더 이상 스크롤이 안 생겼어요. 옆으로 좀 넉넉하게 이렇게.
지금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안 보이시는 분은요, 지금 디자인단에서 요만하게 보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넓이와 높이 값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타자를 쳐주세요. 코드에서 위드 값과 하이드 값을요, 100%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테두리 선이 보이고 있는데 테두리 선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고안에서 다시 프레임 보더 F 치세요. 프레임 보더는 0 해주면요. 아이고, 프레임 보더. 아이고, 다시 잘못했습니다. 다시 자 F 프레임 보더. 프레임 보더를 0 값을 주시면요. 이렇게 그 브라우저로 봤을 때 이렇게 외곽에 선이 안 나타나게 돼요. 됐죠?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